고등학생 수십 명이 여중생 자매를 1년 동안이나 집단 성폭행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고등학생들의 성범죄가 성인 뺨치는 수준이라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경찰서 조사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모군 등 고등학생 41명은 잘못 걸린 전화로 알게 된 울산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후회하는 모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만나갖고 그냥 같이 놀다가 자취방 가고 그러는데. 이들은 심지어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 여학생의 여동생과 사촌 언니를 유인한 뒤 이들까지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를 빌미로 금품도 빼앗아 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내 폭력 서클을 조직해 몸에 문신을 새기고 행동 강령까지 갖는 등 성인 폭력 조직을 흉내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폭력이 걱정이 되는 당인데요. 기존 조직 폭력교들과 연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박모군 등 2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